여기까지 다들 잘 성공하셨나요? 그 다음은 Virtual EM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Virtual EMV가 하는 역할은 파이썬 패키지의 버전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Virtual EMV로 가상환경을 만들어서 그 패키지의 버전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가상 환경에서 설치한 패키지들만 그 가상 환경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Virtual EMV를 설치를 하고요. 네,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배쉬 파일의 경로를 설정을 해주는데 거기 들어갈 문장 중에 파이썬 3.6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제 컴퓨터에 설치된 경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쉬 파일을 수정을 해주는데요. 제일 끝에 여기 있는 내용을 넣어줍니다. 대신에 파이썬 3.6이 설치된 경로를 작성해줍니다. 그 다음에 Ctrl O 누르면 쓰기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 덮어 써지고요. 그 다음에 Ctrl X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irtual EMV 환경들이 만들어질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배시 파일을 한번 실행시켜 줍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우리의 가상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이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가상 환경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여기 지금 가상 환경으로 들어온 상태인데요. 나가고 싶을 때는 Deactivate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다시 들어가고 싶으면 Work on 가상환경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샘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두 개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Work on 하시면 만들어진 가상환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원하는 가상환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가상환경에 PIP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OpenCV를 설치하겠습니다. 물론 가상환경 안에서입니다. 네, 설치가 다잘 돼.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CV가 설치가 잘 되었습니다.